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중랑구 상봉일동의 한 골목입니다. 지난 2015년 이곳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안전마을로 선정됐는데요. 주민이 중심이 돼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해 안전한 마을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안전마을 곳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중랑구 상봉일동 일대가 안전마을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입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을 도입해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비상벨과 안심 등이 부착된 CCTV 8대, 위험에 처했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전 지킴이 집 7곳,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안심 거울과 안심 사인, 통학로 개선을 위해 설치한 목재 계단과 벽화, 모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것들입니다. 군은 3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CCTV 설치에 1억 2천만 원, 나머지 주요 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투입된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안전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조성된 하단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했던 곳을 화단을 조성한 것인데 여전히 쓰레기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터를 활용해 조성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는 벤치와 화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안전 펜스 역시 목적을 알기 힘들 정도로 무의미해 보입니다. 자전거도 없었고 그거 딱 뜯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깨끗하잖아, 초 있고. 이거는 내가 보기엔 뭐 별로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이 중심이 된,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 보도자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주민입니다. 이 동네에서 오랜 세월 거주했다는 주민들을 다수 만났지만 안전마을에 대해 아예 모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전마을에서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안전마을이 뭐예요? 그런 것 자체를 전혀 모르니까요. 사업 초기 주민 간 네트워크를 위해 안전지킴이단도 구성됐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했습니다. 주민들 중심이 돼서 어떤 뭐 안전마을에 대한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도 좀 있던데 그거에 대해 추진된 부분은 뭐 없는 건가요? 그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 지킴이단을 구성을 하긴 했는데 네. 실제로 그분들이 계속 활동하는 거는 사실 없어요. 밤이 되자 상봉일동 곳곳에 어둠을 밝히는 불이 켜졌습니다. 모두 34개의 LED 보안 등이 사업 당시 새로 설치된 것. 주민들 역시 밝아진 거리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좀 늦게 다닙니다. 사람들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늦게 다니고 하면 그렇게 불안감을 안 느끼더라고. 하지만 설치된 안전시설들이 대부분 큰 길가나 일부 지역으로 편중돼 있는 상황. 여전히 대다수 골목길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밤에 제가 잘 안 나가요. 골목길에는 없고 저 큰 길, 저렇 아마 이쪽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게.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지킴이 집입니다. 현재 밤 9시를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비교적 이른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지킴이 집 문은 닫혀 있습니다. 구가 지정한 안전지킴이 집은 모두 7곳. 두 곳의 편의점을 제외하곤 유명무실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10시 닫아버리면 그 이후에는 무용지물이 지금. 사람들 잘 모르죠. 이게 뭐 안전지킴이 집이 뭐다. 완전 죽겠어. 애들 뭐 꿈에도 어떻대. 애들 장난이 나고. 실질적으로 치안이 안정돼야지. 군은 사업 추진 당시 안전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안전마을, 그리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안전마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추진 방향을 내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사업의 중심에 있어야 할 주민은 빠졌고 조성된 안전 인프라 역시 운영상의 허점이 엿보이는 등 제 역할을 다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김동훈입니다.